예, 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 이제 운동하는 가끔 나와서 영상도 찍고 하는 이 위례의 이 풋살장 지금 나와서 오늘 그 리뷰를 혼자 촬영하고 있는데, 최근에 출시된 미즈노 모렐리아 살라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신발에 아쿠아 약간 들려 있는 거, 그것 때문에 이 신발에 아쿠아가 들려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냥 반품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,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,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언젠가는 뭐 한번 다뤄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다루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,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게, 영상 촬영을 위해서 먼저 신고 있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,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신 C3예요. C3 제품이고, 이 C3 제품은 신었을 때 뭐 딱히 앞코가 들려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. 그래서 뭐 지면 컨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고, 누가 신어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대표적인 TF화로 볼 수 있죠. 굉장히 천연 캥거루 가죽, 풀 캥거루 가죽으로 되는 제품입니다. 요즘 뭐 풀 캥거루에 TF화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제품들이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건데, 이 제품은 제가 잠깐 벗어서 보여드리면, 이 제품은 신발의 상태, 그냥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뭐 딱히 들려있다는 느낌이 없어요. 근데 이제 미즈노 제품을 보면, 이렇게 보면 여기가 살짝 들려있는 느낌이 들죠. 아식스랑 비교를 했을 때 미즈노 제품에서는 이렇게 살짝 들려있는 감이 있다 하는 거.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분들이 이제 뭐 별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신데,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신발의 설계 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 앞코가 들려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,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현실적인 체감 이런 것들이 좀 덜 하신 분이다, 이렇게 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.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고, 이거는 단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심플하게 그 말이긴 한데, 어쨌거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만 있으면 사실은 그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, 그리고 이게 들려있는 게 어떤 문제시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본 컨셉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네, 그 차차 이제 하나 보여드릴 텐데, 뭐지? 바우하우스라고 아시죠? 바우하우스.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독일의 디자인 학교 이름인데, 그 바우하우스를 시작한 친구가 발트 기록 그로피우스라는 그 친구고, 이거 바우하우스는 뭐 제가 예전에 독일에 왔을 때 한번 가봤던 적이 있어서, 소위 말한 예술과 건축의, 현대 예술과 건축의 디자인 컨셉의 기초를 놓은 곳이다 하는 거고, 그 바우하우스에서 따르는 최대 명제 기본 디자인 컨셉 중에 하나가 폼팔로 펑션이라는 유명한 얘기예요. 다시 말하면 어떤 신발이든 건축물이든 어떤 거든지 만들어지는 형태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형태는 기본적으로 그 제품 아니면 그 물건, 그 대상의 그 건축물의 기능을 따라야 된다. 따라서 이런 신발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신발이 추구하는 특정한 기능성 아니면 이 신발을 신어야 되는 발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신발이 디자인 되듯이, 그 대전 명제 하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게 그 발트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인데요. 지금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이렇게 신습니다. 이렇게 신으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, 제가 느꼈을 때는 발이 위로 크게 들려 있는 느낌은 없어요. 우선 왜 그러냐, 이 신발은 TF의 대부분 마찬가지인데, 여기 신발은 고무창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미드솔이 들어가 있어요. 미드솔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이게 되게 부드럽다는 뜻입니다. 이게 부드럽다는 거는 여기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그 부드러움에 폼이 유연하게 그 힘에 적응을 한다는 뜻이에요. 다시 말하면 여기에 신발이 지금 축구화가 있고, 이 축구화를 우리가 신고 누르면, 축구화를 신었죠. 축구화를 신은 상태에서